당신은 당신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지. 상처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. 그래서 상규 씨가 등단하자마자 당신 절필한 거잖아. 소설 쓰는 게 당신 꿈이 아닌 것처럼 말이야. 실패하고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먼저 포기한 거잖아, 비겁하게. 상처 주니까 상처 준 당신이 더 아프지?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아주 죽을 것 같지? 아까는 내가... 나 말고 그 여자한테 말이야. 이름도 모른다면서 그동안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? 나까지 이용하면서 그 여자한테 상처 주고 싶을 만큼? 나는 당신이 더 많이 아팠으면 좋겠어. 그래서 이제 그만 어른이 되기를 바래. 다 시켜. 어? 먹고 힘 좀 내, 임마. 야, 이혼당했다고 굶어 죽을래? 자, 그럼 뭐 왜 당했는지 말이라도 해주던가. 야, 궁금해 죽겠다고. 아, 참. 어, 왔냐? 어? 알았으니까 들어와. 어. 상규, 아니 너랑 밥 먹는다니까 뭐 제가 밥값 낸다 그래서 같이 왔단다. 야, 아 어디 가냐? 야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. 야 왔다 왔다 들어왔네. 야 왜 그러냐 진짜? 어? 너 상규랑 무슨 일 있었어? 어? 야, 야 조금만. 어, 어 왔냐? 아. 인사해요. 진우라고. 왜 그때 그 원피스 준 친구. 아 안녕하세요. 주신 원피스 잘 입고 있어요. 야, 일단 앉아. 밥 먹어야지. 어, 어. 앉으세요. 야, 그게 무슨 소리냐? 원피스를 누굴 줘? 국시집 여자 줬잖아. 국시집? 그 안동에 있는 국시집. 그 도군 선배 집에 왔을 때 원피스 입은 그 국시집 여자 집에 같이 있었잖아. 있었지? 수진 씨랑. 아하. 그날 수진 씨랑 같이 내려갔었거든. 작년에 도군 선배랑 국시집 갔던 게 생각나가지고 저녁에 오붓하게 한 젓가락 하려고. 아 그때 그 국수집 여자 나랑 같은 옷 입고 있었다. 야 그때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냐? 잠시만요. 네? 왜 자꾸 보면 손대? 응? 뭐가 자꾸? 야 너 솔직히 얘기해. 그 국시집 여자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? 내가? 내가 그 여자를 왜 만나니? 야 나 여기에 상처 많은 사람 싫다. 이렇게 발랄한 사람이 좋지. 상처 있는 게 무슨 소리야? 너 모르냐? 아, 도군 선배가 국시집 이모한테 들은 얘긴데 한 3년 전인가? 애인이 갑자기 자살을 했대. 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유서도 안 남기고. 그래서 서울 떠나가지고 안동으로 내려온 거라던데? 선배 소설 중에 이유 있잖아. 그게 그 여자 얘기잖아. 네가 본 거. 이유라는 작품이 있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자 이야기예요. 그 남자는 왜 그런 걸까요? 이유의 남자예요. 왜 그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.
야, 밥 먹고 가라고. 지민아. 열다부스에서 왔는데 얘 간판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얘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?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남자에게서 그 사람이 체취를 느끼는 일이요. 정말로 미안합니다. 제가 자격도 안 되면서 솔직히 그쪽한테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. 내가 먼저 꼬시려고 하고 넘어와 주길 바라고 꼴에 남자가 있는 걸로 오해해서 질투까지.
그래놓고 또 아닌 척하고. 여기 와서 제가 막 상처도 주고 그랬었죠. 제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. 이거 정말 진심이에요? 좋아했어요. 설레고 기다리고. 근데 이제 괜찮아요. 덕분에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졌어요. 안녕히 가세요. 맛있었네? 맛있어? 어. 이거 내가 쓴 장편이야. 읽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려라. 나는 솔직히 좀 두렵다. 도군 선배처럼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작품 하나 못 쓸까 봐. 근데 도근 선배 가는 길에 후회는 없었을 거야. 그래서 나도 계속 써보려고. 도근 선배 작품 정리하는 일 선배한테 네가 나 추천했던 거라며. 아, 그거? 어. 아니, 나는 그냥 네가 글 다시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자극이 될까 그런 생각도 했고. 그랬구나. 고맙다. 갈게. 당신 소설 다시 쓰고 싶지? 그땐 무서워서 모르는 척했어. 물어보면 정말로 그렇다고 할까봐.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가.